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돈자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렇게 오후에 뵈니 또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 데일리이기 때문에 뭐 아침도 중요하지만 오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 마무리가 되는 걸 보시면서 내일을 대비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하고 주 중반에 아주 좋은 또 적절한 시간에 네. 제가 또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맨날 네. 이제 저랑은 아침 7시에 뵙다가 네. 이렇게 이제 오후 2시에 저희 파이널 샷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지난해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 4차례 인하할 거야. 3월부터 이제 인하할 거야 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3월이 지났는데 인하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상반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고 보니까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연준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연은 총재지. 다 지역별로 있죠. 네. 지금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못 올릴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심상치 않고 우선은 우리가 아주 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건설 또는 인프라 쪽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유동성 문제고 그렇죠.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이 바로 이 연준의 고금리 현상.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증시까지도 목눌림, 짓눌림을 겪어왔던 것인데 그래도 5말, 빠르면 뭐 3월 말도 이야기가 됐었고 3말 그러니까요. 4초 이미 지났죠. 뭐 늦어도 5말 6초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9말 10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이 이야기마저도 지금 상황 자체가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예상했던 시점에 불발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또 통화당국도 신중해졌어요. 그렇죠. 마치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처럼 여겨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더 이상 그런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여기에다 고유가까지 이렇게 되면 아 하고 이제 비명 소리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 뭐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거래소가 여의도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공기마저 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즘 지나가면 기침이 나오네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 되면서 심지어는 이게 고환율 이게 달러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제로 원화 가격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조금 더 안정되는 듯 하다가 어디에 될지 모릅니다. 앞서 우리가 코너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게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말 그대로 이 장이 정말 불장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불안정성, 네. 불확실성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우리 정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 자체도 사실은 이제 저금리 기조가 아니라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무엇보다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미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그리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랬던 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마이크로 이코노미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이코노미를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 우리 환율이 이렇게 강달러가 되고 환율이 치솟았던 것을 언제 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네. 97년도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언제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코로나 구매 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로 봐서는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재난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환율이 치솟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우리는 수출 수입 의존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 금리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 드래곤 이 이창용 하는 총재가 네. 금리 우리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대출한 것에 대한 이자 부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로서는 인플레이션도 부담되는데 유가가 상승되면 또 하나 부담이 되는 게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빡빡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정시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는 이유는 소비 지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이제 이른바 악순환의 이 순환 구조가 서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일단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뭐 미국의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우리 뭐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물가가 높다 보니 그렇죠. 최근에 소비자분들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한은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고 계시지만은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이제 뭐 금통위원들도 있으니까 대체로 올해 물가 전망을 하면서 연 중반에는 한 3%가 되겠지만 후반으로 가면은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겠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날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 저도 강조를 해드렸고요. 지하철 이 투자법을 이야기하면서 우선 매매법. 지금 여의도가 멀지 않았다. 신길역이나 여의나루역 정도 와 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또 돌발 변수가 이란, 이스라엘. 그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또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오르며 두 달 연속 이제 3%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방 압력,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먹거리 물가를 자극하게 돼. 우리가 이제 근원 물가에서 에너지나 식품을 가득 가격을 빼는 이유가 이거 합하면 워낙 이제 이게 자체가 이제 물가 지수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양쪽에 다 압박을 받고 있어요. 왜?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 빵이 정말 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금 가격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두 배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도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가격 압박이 그죠. 있고 에너지는 우리가 전량 수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봉쇄되는 거 아니에요. 불과 34km의 이 폭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악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파급을 줄지 그렇죠.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커피,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지금 가격이 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른 거 내가 따놔서 커피 가격 올라간다. 설탕 가격 올라간다. 커피 좋아하는 채원 앵커. 그죠? 그죠. 설탕 좋아하는 배정찬 소장. 큰일 납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저희가 조금 이제 뭐 재밌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그렇죠. 좀 다친다는 거고 네. 이게 잘 생각을 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가 살아 있는데 한국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예. 울지 마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주식 시장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다면은 이제 밖에 가서 사 먹지 않고 뭔가 이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를 검색해 보면 우리 이제 이데일리 TV도 전격적으로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밀키트가 많이 등장해요. 그 이야기는 이제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고 네.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반찬 가게를 가서도 하나를 집었다가 내려놓는 것이 가격 때문이다. 저도 코다리찜 좋아하지만 들었다가 내려놔요. 올랐어. 네. 근데 지금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주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음식료 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가더라도 오히려 목이 마르잖아요. 이제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더워지고 지금 4월인데도 에어컨을 틀어요. 그죠. 그렇다면 식음료 쪽은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즘엔 또 이제 다이어트 칼로리 제로 제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또 선호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지금 어디선가 이 물을 정화하는 곳에서 뭐 깔따구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 들리다 보니까 다들 또 사먹게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대표 식문화 브랜드인 이 CJ제일제당 쪽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령 이제 삼양이라든지 또 CJ제일제당이라든지 동원참치라든지 이런 뭔가를 사서 먹는 이쪽에 대한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기간 동안에 외국인 매수가 또 부쩍 늘어나는 것이 그렇죠. 또 CJ제일제당입니다.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만두에 열광을 해요. 김밥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음식에 심지어는 김치를 먹으면서도 예전에는 어이 뭐야 이랬는데 발효 음식에 대해서 청국장 같은 것도 싫어했잖아요. 외국인들이요. 청국장을 먼저 찾아요. 우리가 발효된 신김치를 먹으면 와우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CJ제일제당 주식을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740억 원을 순매수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인 이런 종목들에 물론 이제 올랐다가 좀 내린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당 가격이라든지 가치를 보면 상당히 밸류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저는 결코 틀린 전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일단 식품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증권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가의 가격을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마진 스프레드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좀 큰 수익이 될 것이다. 빙고 중요한 말씀 주셨죠. 왜냐하면 큰 중후장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 욕구가 셉니다. 또 이제 성장주 반도체나 지난해 우리가 뭐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CATL이 등장하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좀 주춤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중후장대한 것만 눈독을 들이지 마세요. 얼마든지 이런 경기 방어주에도 우리가 숨통을 틔우는 종목들이 있다. 네.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달러 강세가 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K라면 난리예요. 요즘에 엄청 잘 팔린다.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불닭 볶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신의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무슨 이야기? 로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제 맛이 있거든요. 네. 난리야. 그러니까 이제 라면이랑 K뷰티는 계속해서 지금 평판이 워낙 좋으니까요.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관세청의 올해 1분기만 라면 수출액이 약 3,712억 원이죠.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112.5%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호라면이 아니라 지금 먹어야 되는 그 불닭 볶음 라면 여기에 승부수가 있는데 며느리가 경영에 뛰어들면서 엄청나게 주목받는 이 기업이 바로 삼양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말 여성의 섬세한 손길로 이 또 식감으로 개발해낸 이 불닭 볶음면 발음이 쉽진 않지만 없어서 난리예요. 그죠.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의 이 불닭 볶음면 신화가 삼양식품의 주가와 함께 동반 올라갈 수 있는 그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요즘 시점에 뜨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내용은 오히려 결과는 더 뜨거울 수 있는 이 경기 방어주 쪽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양식품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외의 식품주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